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닌텐도 스위치 스타일의 윈도우 태블릿, 윈텐도 스위치라고 이름 붙였던 윈도우즈 태블릿이 되겠습니다. 네, 만들어 놓은 지 한참이 된것 같은데 몇 가지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유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짝퉁 조이콘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아, 이게 아쉽게도 네, 두 개가 같이 콤바인이 되지 않아서 뭐 윈도우즈용 게임은 하기 어렵고 에뮬레이터 중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버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한 가지가 아쉬웠고 이 짝퉁 조이콘이 넓이가 조금 더 넓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안쪽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좀 뜨고 뭐 색깔이 좀 이상해서 도색을 했는데 도색도 다 까지고 제가 만든 것 중에서 꽤 마음에 드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용을 많이 안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윈텐도 스위치 버전 2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똑같은 케이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새 알리에서 주문을 하면 이렇게 찌그러져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전에 여기 사용했던 이 케이스와 똑같은 네, 이 프로텍터 케이스를 또 가공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내부에 배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고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뭐 이번 버전 2 만드는 거는 이 내부에 되어 있는 배선들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뭔가 하나가 고장나지 않는 한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밖에 나가서도 카페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도록 좀더 보기 좋고 마감도 좋은 그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네, 조이콘도 정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품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딱 맞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조작감 같은 거는 짝퉁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품을 사용하면은 스위치 조이콘 두 개를 하나로 콤바인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용 전용 게임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진작 이 순정 조이콘을 쓸 걸 괜히 유선으로 한다고 짝퉁으로 썼다가 네, 이렇게 돌아와서 조금 더 완성도 높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 여기에 이 볼륨 컨트롤을 넣은 것은 볼륨은 보통 여기 윈도우즈 자체에서 조절을 하면 되는데 가끔 간혹 이제 풀스크린으로 들어가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리를 줄여야 할 경우 이렇게 이쪽에서 줄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 컨트롤을 안쪽에 넣었습니다. 사실 뭐 이 위쪽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공간이 별로 없어서 넣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안쪽에 안 보이게 이렇게 매립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 조이콘을 윈도우즈에서 엑스박스 360 패드로 인식하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깔아야 할 프로그램은 XJO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GitHub에서 XJOY 프로그램이 있는 홈페이지로 가서 네, 설치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VIGEM 버스 드라이버를 다운받습니다. 네, 아마 GitHub을 많이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다운로드 받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운로드 받는데 소스 코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네, 메인 페이지로 가서 자, 우측에 보면 릴리즈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에셋에 보면은 실행화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 받으셔서 실행을 해 주시고 네, 다시 XJOY로 돌아와서 아마 대부분 깔려 있을 텐데 비주얼 C++를 설치를 해 줍니다. 네, 일단 들어가셔서 설치를 해 보고 아마 깔려 있으면은 설치가 안 된다고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XJOY를 여기서 최신 버전 에셋에 들어가서 이 XJOY 0.20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에서 조이콘을 페어링을 시켜줍니다. 페어링은 이 조이콘 가운데 있는 버튼을 2초 정도 누른 다음에 여기서 검색이 되면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이제 다운받은 XJOY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닫지 말고 이제 백그라운드로 놔둔 상태에서 게임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게임의 경우에는 뭐 이런 에뮬 게임들은 전에도 조이스틱을 각각으로 놔둔 경우에도 입력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레드드림 같은 경우에는 안 됐고 SPP는 됐었는데 이제 이런 에뮬 게임들도 다 조이스틱을 세팅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 네, 이렇게 엑스박스 360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작동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C 게임을 별다른 제한 없이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 라떼판다의 성능이 좋았으면은 많은 게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일단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나온 체리 트레일 CPU이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에뮬 게임은 PSP 정도 이하는 다 웬만해서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PC 게임 중에서도 고전 게임이나 최근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 년 전에 나온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타협으로 한번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레포데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맵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반응 자체도 좀 느리고 너무 어두워서 스테이지 1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레포데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걸로 하기에 빡세네요. 네. 그렇다면 뭐 하프라이프 2는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고 최근에 무료로 풀린 킹덤이라는 이런 가벼운 게임을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벼운 윈도우즈용 게임 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화질도 방금 전에 했던 킹덤 같은 경우는 화질도 정말 좋았습니다. 예. 네, 스팀에 있는 뭐 나름 명작인 예전 게임들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리고 뭐 스팀 링크라든가 PS4 리모트 같은 경우에도 화질과 조작감은 정말 그 어느 기기에 비교해도 꿀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전에 만들었었던 윈텐도 스위치를 좀 더 좋은 마감과 그리고 정품 조이콘으로 자, 얼핏 봐서는 뭐 스위치 같아 보일 그런 기기로 한번 개조해 보았습니다. 뭐 마감도 훨씬 좋아졌고 뭐 이 정도면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걸 가지고 작업을 해도 뭐 창피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선이 좀 주목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들과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